안녕하세요. 최신 기출 유형 문제 1회 문제 씨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풍선이 하늘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도록 블록 모음에서 필요한 블록을 가져다 사용하여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선 스프라이트를 선택합니다. 풍선은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그래서 이벤트 카테고리로 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풍선이 처음에 일단 보이지 않게 나중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기능을, 그래서 형태 카테고리에 있는 보이기 명령 블록을 가져옵니다. 풍선의 초기화 위치는 가운데쯤으로 하기 위해서 X는 0, Y는 0 정도의 위치로 초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기 명령 블록은 동작 카테고리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좌표 값을 지정해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초기화 값 X 좌표 0, Y 좌표 0으로 작성합니다. 처음에는 풍선의 크기가 100%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 시작할 때는 작아진 풍선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기도 초기화 시켜줍니다. 크기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카테고리로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형태로 오면 됩니다. 형태에서 크기를 100%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100%로 정하여 넣습니다. 자, 일단 실행해 보면 풍선이 우리가 정한 위치 0,0에 그리고 크기는 100% 그대로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풍선이 날아가면서 원근감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점점 작아지게 그리고 점점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풍선이 언제까지 날아가면 될까요? 그렇죠. 저쪽 벽에, 하늘 위쪽에 벽에 닿을 때까지 날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조건을 주기 위해 제어 카테고리에서 뭐뭐까지 반복하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조건을 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감지 카테고리에 가서 벽에 닿았는가를 찾아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위에 있는 이 명령어 블록을 가져와서 목록에서 벽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그럼 벽에 닿을 때까지 어떤 것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라야 되니까 일단 풍선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작 카테고리에 가서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세로 축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떤 좌표 값을 바꾸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Y 좌표의 값을 바꾸면 됩니다. Y 좌표는 2만큼씩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조금 더 빨리 움직이려면 속도를 더 높이면 될 것이고요. 조금 더 천천히 갈 것이면 이 숫자 값을 낮추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풍선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원근감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풍선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줄이면 될까요? 그렇죠.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형태 카테고리에 가서 크기를 마이너스 1만큼씩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멀리 날아갔는데 지금 풍선이 여기에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벽에 닿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풍선이 하늘 멀리 날아가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숨기기 기능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연결해 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풍선이 저기 하늘 멀리 날아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집의 명령 블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명령 블록을 조합하여 마무리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최신 기출 유형 문제 1회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